여러분들, 에이스트 사건은 사실 이명박 정권 때 터진 사건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이 공소시효가 언제 끝났냐면 2020년 10월인가 11월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검찰이 이 사건을 묵히다가 공소시효까지 끌다가 사실상 43명의 어떤 혐의자들이 있었는데, 고발 3년 만이자 공소시효가 3일 앞둔 2020년 10월 27일 날, 43명 중에 2명만 어떤 기소를 하고, 나머지 41명을 무혐의 처리를 했는데, 이 사건은 여러분들 왜 중요한 사건이냐? 이거는 여러분들, 공수처 사건이에요, 공수처 사건. 이거를 민주당은 앞으로 공수처 사건으로 밀어붙여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IM피터님이 이거 분석 같은 거 진짜 잘하죠? 연합뉴스에서 이게 어제 터졌어요. 어제 터졌는데, 부산 해운대 ACT 분양, 특혜 분양, 리스트를 단독 입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쵸? 부산 해운대 ACT 분양 관련 리스트를 단독 입수했다라고 어제 연합뉴스에서 보도를 해요. 근데 그 특혜 분양 리스트에는 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장관, 검사장, 법원장, 기업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힘쓰는 사람들은 다 모인 거야. 대한민국에서 힘쓰는 사람들은 다 모여 있는 거야. 특혜 분양에. 근데 여기에다 보시면 LCT의 실소유주라고 알려졌던 사람이 이영복 회장인데 구속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런 특혜 분양을 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부산 해운대는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시지만, 부산 해운대 가보신 분들 있죠? 거기는 도저히 그렇게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면 안 되는 지역이에요. 점점점 모래가 줄어들고 있고 지반도 약하고 위험한 지역인데, 그래서 늘 고도 제한이 있는 것이고, 허가를 내주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ACT 해변에 해변 주변에는 60m 고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초고층 건물 자체를 짓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산은 고도 제한을 풀어요. 그 당시에 부산시장이 서병수였을 거예요. 고도 제한을 부산시가 풀어줘요.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도 면제를 해줘요. 해운대의 군은 기존 사업 부지를 확장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 계획을 변경을 해줘요. LCT 근처 도로를 세금으로 확장해줘요. 왜 LCT 주변의 도로를 재정비를 부산시의 세금으로 했냐? 교통 영향 평가를 잘 받게 하기 위해서. 부산시의 국회의원이 누구냐? 바로 하태경이에요. 어떤 특혜를 받았냐?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도저히 어떤 건설업자가 혼자서 이거를 이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쵸? 해변 60m의 고도 제한, 부산시가 풀어줬죠. 부지 확장 개발, 해운대 구에서 풀어줍니다. 환경 영향 평가 면제, 교통 혼잡, 도로, 교통 영향 평가도 부산시와 해운대 구가 풀어줘요. 그 다음에, 이영복이라는 사람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3,200억 원의 대출을 어디서 해주냐? 군인공제회가 나서요. 희한하죠? 군인공제회에서 3,200억 원의 대출을 해줘요. 이자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산은행에서 3,800억 원의 대출 및 대출 면제를 해, 이자 면제를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에 희한한 게 있습니다. 법무부가 끼어들어요. LCT 부동산 투자 이민 구역을 지정을 해줘요. 저렇게 초고층 아파트를 지어서 중국이나 외국인들에게 분양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민 특구를 지정을 해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산이 움직이고 해운대 구가 움직이고 군인 공제가 움직이고 부산은행이 움직이고 법무부가 다 같이가 하나의 마음이 돼갖고 움직일 수 있냐? 여기에는 조직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냐? 부산발전동우회가 있어요. 얘네가 부산발전동우회라는 걸 만듭니다. 부산발전동우회에는요, 기가 막힙니다. 명단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자료는 IM 피터님이 만드신 자료고,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여러분들에게 추가 자료를 만든 거예요. 이 부산발전 동호회 명단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부산광역시장 서병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산시에서 적극 협조를 했겠죠. 부산지방경찰청장이 들어가 있어요. 부산지방법원장이 들어가 있어요.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들어가 있어요. 이때 검사장이 누구냐? 황교안입니다. 알겠죠? 이때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황땡땡으로, 이때가 황교안이에요. 그 다음에 국정원 부산지부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육군 제53사단, 그리고 기무부대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서 여러분들 ACT함은 여기 보이는 황교안, 여러분들의 그 이름이 오르내렸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있었는데, 이영복 회장이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해야 되니까 구속이 당합니다. 고발이 당해갖고 구속이 당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부산발전동호회가 구명운동을 벌여요. 그렇죠? 이 구명운동에 나섰던 사람이 여러분들 바로 그 유명한 석동현이에요. 석동현 변호사. 많이 들어봤죠? 석동현. 어디서 들었어요? 석동현. 윤석열의 대학 동기이자 절친. 대호 프로젝트를 만드는 주범. 알겠죠? 대호 프로젝트의 기획자, 석동현이가, 얘가 부산지검장이었어요. 석동현이도 부산지검장 출신이고, 모두 부산, 법조계 인사들 모두 부산발전동호회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기사들을 좀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좀 보셔야 돼요. 조선일보는 자기들 기사가 결국은 재발등을 찍거든요. 조선일보가 여러분들 보세요. 2017년 4월 13일이에요. ACT 이영복 전직 검사장에게 3억 줬다. 진술에도 무혐의 처리한 검찰. 왜 조선일보는 절대 졌대? 왜 조선일보는 졌대? ACT 이영복 전직 검사장에게 3억 줬다. 이걸 왜 썼을까를 봐야지. 그치? 이게 조선일보 기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017년 4월 13일은 뭐죠? 대선 한달 전이야. 대선 한달 전에 조선이 왜저 기사를 썼을까? 그거를 보셔야죠. 저때 여러분들 대선 후보가 저쪽에서는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였죠. 한마디로 ACT 사건은 친박 사건으로 몰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친박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끝까지 ACT, 부산,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저런 검사들에게 압박을 준 거예요. 검사들이 사실상 그때 박근혜를 구속시키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검사를 공격한 거예요. 검사. 검찰을 공격한 거예요. 조선이 검찰을 친 거예요. 조선이 검찰을 친 사건이에요, 저게. 이 사건이 조선에서 그냥 나올 리가 없죠. 조선이 검찰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들이 이 사건을 덮었다라고 하면서 검찰이를 친 거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이 석동현이가 어떤 짓을 했냐, 그 3억 원이라는 돈이 뭐냐, 제가 아까 여기서 뭐 하나 해놨는데, 영상을 하나 좀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프레시한 기사인데, 이게 여러분들 최근에 3월 5일날 기사가 나오는데, 과거 여러분들 부산 석동현이가 부산 내 국회의원을 여러분들 도전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통합당의 조전혁 해운대갑에서 조전혁이랑 석동현이가 미래통합당 후보로 붙을 때
저거는 조전혁 그 미래통합당 후보가 그 당시에 석동현 너 ACT 그 당시에 특혜 분양 받은 거 아니냐 돈 받고 어? 지네끼리 깐 거예요. 지네끼리. 이게 조전혁 얼굴이 누구냐? 옛날에 전교조한테 그 우리 그 노정렬 선배랑 같이 사건 붙었던 분. 이게 조전혁이고 얘가 석동현입니다. 응? 근데 자기가 그 2017년 4월 언론에서 석동현 전 검사장이 가장 전망 좋은 바닷가 쪽으로 로얄층을 부당받았으며 분양 계약금과 관련해서 이영복 회장이 분양 성공을 위해 자신의 돈을 대줄 테니 나중에 팔아라 팔아서 갚아라 라고 하면서 레지던스를 자기가 계약금도 이영복 회장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석동현에게 그러니까 검찰이 깊숙이 관련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이해가 안 가실까봐 부산의 랜드마크를 표방한 LCT는 22층부터 94층까지 SBS 기사입니다. 아파트형 6성급 레지던스 호텔로 만들었습니다. 석 전 검사장은 이 레지던스 호텔 한 채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계약금을 낸 사람은 석 전 검사장이 아니라 LCT였습니다. 이어서 송성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15일 LCT 레지던스가 이게 2017년 4월 거예요. 전 검사장은 가장 전망 좋은 바닷가 쪽 로얄층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금 1억 원이 LCT 법인 통장에서 발행한 수표인 것으로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석 전 지검장은 SBS가 취재에 들어가자 이 회장이 분양 흥행을 위해 자신이 계약금을 빌려줄 테니 일단 분양을 했다가 나중에 돈을 갚으라고 제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자신의 지인에게 레지던스를 팔아 이 회장 측에 1억 원을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해 공개 수사에 나선 건 지난해 7월 21일. 석 전 지검장의 해명대로라면 수사 전에 이 회장이 계약금을 내줬고 수사가 시작된 뒤 3개월 만에 돈을 갚았다는 겁니다. 석 전 검사장이 분양받았던 바닷가 쪽 로얄층은 전량 분양이 이루어지면서 현재 프리미엄이 1억 원 안팎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러분들에게 왜 보여주냐면 저때 조선은 윤석열 특검을 친 거예요. 석동현이 누구보다도 윤석열의 여러분들 석동현은 니콜 윤석열 대학 동기 절친이라고 알고 있었고 저때 윤석열은 뭐였어요? 여러분들 그냥 대구에 있었던 특수부 특검의 검사였잖아. 윤석열은 박영수 특검에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을 치기 위해서 석동현을 조선이 공격을 한 거예요. 박영수 특검을 친 거예요. 저게. 그쵸? 2017년 4월에 박영수 특검을 흔들어 놓고 윤석열이나 이런 애들이 앞으로 그래서 다른 검찰들에게 윤석열 사단을 치게끔 한 거예요. 응? 그래서 조선이나 SBS나 저런 거를 석동현 기사 저런 것들을 쓴 이유가 있죠. 특검을 치기 위해서 저 해운대 ACT 사건을 부각시켰던 사건인데 저게 정권 교체가 되고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되니까 그 사건을 무마시킨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윤석열이 석동현의 절친이고 저 사건에는 누가 개입돼 있냐? 윤대진이 개입돼 있어요. 그래서 LCT 사건을 왜 조선이 깠냐면 저때 석동현은 윤석열의 대학 동기이자 부산 출신의 지검장 출신이지만 저때 윤대진이 알죠? 윤대진이 윤석열의 최측근이었던 윤대진이가 부산지검 2차장 검사였어요. 윤대진이가 부산지검 2차장 검사를 해서 저 사건을 덮은 거야. 이해가 가요? 저 사건이 왜 외부로 새지 않았냐? 저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윤대진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윤대진이가 부산지검 2차장 검사였기 때문에 ACT 사건이 묻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석동현이도 그냥 나오고 모두 저렇게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셔야 돼요. 윤대진이가 저 사건을 덮은 거였어요. 응? 그 윤대진은 누구예요? 바로 윤대진과 허용호 여자하는 윤석열이 있었고 그러니까 저 사건은 여러분들이 응? 왜 LCT 사건이 엄청난 비리 검찰의 비리와
권력들이 포함된 사건인지 대윤소윤 거기에 석동현이 개입돼 있었기 때문에 윤대진이가 석동현을 막아줬고 그 윤대진이 결국은 윤석열이 다 연결돼 있던 사건이다. 그래서 LCT 사건이 어디로 가야 되냐? 바로 윤대진은 현직 검사입니다. 그렇죠? 윤대진 현직 검사잖아요. 윤석열이나 석동현이는 그만뒀지만 윤대진은 현직 검사예요. 그래서 저 사건을 공수처로 가야 돼요. 그렇죠? 저 사건은 반드시 공수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형은 저 LCT 사건은 반드시 공수처가 뒤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저거. 그래서 저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43명을 부산 참여연대가 LCT 이영복 측으로부터 특혜 분양받은 43명의 명단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검찰에 대해가 고발까지 했는데 검찰이 41명은 무혐의 처리하고 43명의 인적사항을 검찰이 모두 알고 있었는데 최종 결정서에서는 성명불상으로 발표를 했던 거예요. 이름이 누군지 특혜 분양을 받은 사람들 명단을 검찰이 다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발표할 때는 성명불상자라고 하면서 엄한 이영복 회장과 그의 아들과 하청업체 사장만 기소를 했어요. 이영복 회장 아들 그 다음에 하청업체 사장 두 명만 기소하고 실질적으로 엄청난 특혜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두 면죄부를 준 게 바로 저때 수사검사가 윤대진이다. 저 사건은 공수처 사건이다. 여러분들이 이 사건은 저것들이 지금 LH 사건으로 계속 민주당 안에서만 민주당 안에서 있었던 국토부의 뭐 LH 공사 직원들의 비리를 얘기하는데 사실상 저 사건은 굉장한 국민의힘 정치인들 서병수 부산시장뿐만 아니라 정관계 모든 로비가 일어났던 저때 민주당 인사들은 개입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때 부산지검장 황교안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공수처에서 뒤져야 된다.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오세훈이도 지금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응? 오세훈이는 누가 봐도 응? 지금 서울시장 할 때 지가 자기의 친인척들 응? 야, 그 내곡동 땅 거기 천몇 평을 30몇억 주고 산 거 다 그거 아는 거잖아. 어? 그거를 무슨 가짜 뉴스니 뭐니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데 이런 정보 SH공사나 LH공사 다 뒤져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국회의원들 전수조사해야 돼. 여러분들 박덕흠이가 어떻게 LH와 짜고 저런 짓거리를 했겠어. 국토교통부 지가 상임위원장이었잖아요. 국토교통부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LH의 정책 그런 거 다 알고 헤쳐먹은 게 900 몇억이에요. 저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국민의힘들은요. 왜 부산 지역 다 돈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어? 오세훈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부산 이거 그냥 나와 공수처 사건이에요. 공수처 사건. 선거 전에 뭔가 명단 발표하고 발빠르게 이거 대처하지 않으면 어설프게 LH로 물타기 하는 거야 지금. LH가 마치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LH 사건이 아닙니다. 진짜 LCT 사건이야말로 비리의 온상이었어요. 아까 얘기 보여드렸죠. 국정원 간부, 기무사 간부, 부산시장, 검찰, 직업, 법원의 지법원장, 지청장, 검찰의 지청장, 검사. 와. 거기에 왜 이 사건이 저렇게 2017년 왜 뭉갰나. 10월에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이었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소름 끼치는 사건이에요, 이거. 하여튼 여러분들 많이 알립시다. 네.